태권도로 하나 되는 세상 2023 성남 세계 태권도 한마당. 이 팀은 여자로만 구성이 된 팀이죠. 초등학생 여성으로만 구성된 팀입니다. 네, 구성에는 7명에서 9명으로 성비는 관계가 없습니다. 작품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여왕이 무엇인지 보여드릴게요 입니다. 야, 여왕을 보여주는 팀입니다. 걸크러쉬를 보이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회전 돌려차기 전체가 다 기본기가 굉장히 좋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거듭 엽차기 필수 항목. 이 팀은 안무도 굉장히 좋습니다. 과연 어떤 기록을 낼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팀입니다. 네, 굉장히 큐트한 모습, 우리 어린 친구들이 보일 수 있는 가장 큰 장점 보이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린 나이에서 나올 수 없는 실력과 끼를 가졌습니다. 최고의 유연성. 와, 대단합니다. 와, 저는 저거 반도 못 찢을 것 같습니다. 저런 경우에는 네. 특히 이제 남성이 하기는 힘든 동작이거든요. 와, 유연성이 그래서 상당합니다. 본인, 맞습니다. 여성이 할 수 있는 장점, 그것을 표출할 수 있는 것이 경쟁력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정말 여왕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리틀 K 타이거즈 팀. 이 팀은 표정이 완전 살아있어요. 네. 마지막으로. 와. 오! 네, 좋습니다. 권정희 캐스터 말씀하셨던 남성이 하기도 힘든 저 공중 뒤돌아. 와. 야, 비틀어 뒤공중 돌기를. 와. 지금 기술력에서부터 안무 능력까지 너무나 뛰어난 네. 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다들 여유로운 모습,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리틀 테이거즈 탑팀의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자, 우리 어린 친구들 그리고 어린 야구들이 시연을 할 때 주변에 경기장에서의 환호가 굉장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신나는 경기였다는 증거겠죠. 맞습니다. 아, 근데 이 팀은 정말 네. 여성 선수인 거에 비해 기술력도 뛰어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특히 다리 동작. 정말 와. 어린 나이라고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부담감이 전혀 없어 보였는데요. 정말 대단합니다. 네, 점수 집계가 다 됐고요. 완료됐습니다. 리틀 K 타이거즈 팀의 점수는 몇 점이다? 8.14입니다. 8.14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리틀 K 타이거즈 팀 B팀 8.14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